두 팀 사령탑 모두 이 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리온스와 KT의 경기 4쿼터 출발합니다. 이광재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찰스로드 외곽으로 마중 나와서 잡습니다. 이광재에게 스크린 걸어주고 뒤쪽으로 물러나는 이광재, 송영진, 이재도 짧게 이어받았습니다. 반칙, 이현민의 파울입니다. 이현민의 수비자 반칙입니다. 네, 4쿼터이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파울이 나오게 되면 예. 네, 그 후반에 그 경기 후반에 그 팀 파울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손으로 네. 자꾸 밀었다는 얘기군요. 멀미트 송영진 리버스 플레이 득점. 아, 잘 움직여졌고 또 패스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습니다. 송영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헐령 이승현 점수 10점 차에서 높은 패스를 리오 라이온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리오 라이온스입니다. 아, 지금 이승현 선수가 그 틈이 많지 않았는데 패스를 굉장히 잘 넘겨줬죠. 예. 조금 KT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네. 송영진 선수가 좀 더 강한 파울을 해서 투샷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언스 선수가 이어받아서 네, 완전히 늦었기 때문에 파울을 좀 강하게 하면서 투샷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아, 오늘 라이언스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렇군요. KT의 공격입니다. 이광재 다운패스 찰스로드 어렵게 잡아냅니다. 블락샷 피하면서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 리바운드 이번에는 라이언스가 승리합니다. 네, 빨리 나가야죠. 이현민 탑에서 뒤쪽으로 뺍니다. 열렸습니다. 석점. 아, 장거리 석점. 아, 3점 라인에서 한 1m는 떨어져서 쐈는데 예. 아, 아주 좋은 슛 쐈네요. 라이온스의 석점포입니다. 점수는 5점 차. 조성민 찰스로 송영진에게 라인 확인 던집니다. 송영진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라이온스 점수 5점 차에서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승현에게. 아, 이승현 선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비수는 과감하게 던져줄 필요도 있습니다. 리오 라이언스 베이스라인 쪽에서 몸이 올라갑니다. 반칙을 보냅니다. 아, 4쿼터 들어서 라이언스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3점을 정확히 성공시키네요. 지금도 라이언스 선수가 3쿼터부터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골밑으로 아주 과감하게 잘 들어갔죠. 이런 공격을 몇 번 해주다 보면 네.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승현 선수가 있거든요. 또 찬스를 패스를 내주게 되면 좋은 오픈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골밑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이언스 두 번째 자유투 성공입니다. 이제 점수는 단 석점 차입니다. 8분 10초 남았습니다. 이재도 레지오 커사 스크린 걸어줍니다. 이재도가 외곽으로 송영진 조성민이 계속해서 네, 외곽을 돕니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재도 아, 좋아요. 라이온스가 아. 자신들의 골밑을 사수합니다. 라이온스 선수가 헬프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죠 지금. 리오 라이온스의 블락샷 58-55 이제 샷클락 4초입니다. 네, 지금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아, 아, 완전히 찍었습니다. 네. 오커사 뒤쪽 이재도에게 석점 시도. 아, 들어갔어요. 헐령 리바운드. 아, KT 입장에서는 아쉽게 돌아나왔네요. 라이언스 열립니다. 그러나 이번엔 돌파 선택 빼줍니다. 이승현. 네, 급할 필요 없죠. 네. 반칙 이광재 파울입니다. 오리온스가 그 풀럭이 굉장히 예. 많이 나오는 팀이 아닌데 오늘 라이온스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점수판에 석점이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걸로 표시가 됐다가 다시 또 정정이 됐습니다. 58-55
이마카스 미어 라이언스. 그렇죠. 외곽이 움직여줘야죠. 지금은 라이언스 선수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도망가면서 쏘면 안 되는데. 네. 네. 이제도 베이스라인 뒤쪽 송영진 빠른 패스 이방전 이승현이 가로막습니다. 낮은 패스 이제도 전면에서 이광재가 볼을 달라고 외칩니다만 오코사 선택 골밑으로 송영진의 베이스라인 점프슛. 아, 좋습니다. 네, 오코사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송영진 선수한테 잘 빼줬죠 지금. 60대 55. 이현민, 허일영, 이승현. 네. 이승현 선수가 본인 공격도 좀 봐야죠. 키스를 올리면서 파울 선언됩니다. 이광재 반칙. 아하, 이렇게 되면 팀 반칙 4개가 되고요. 다음 반칙부터는 모든 반칙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오리온스가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예. 네, 아무래도 그 라이언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어줘서 좀 지쳤을 겁니다. 예. 네, 적절한 타이밍에 그 타임에 제대로 그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킬러너터를 투입하고 있는 출신 감독입니다. 뒤쪽으로 킬러너터 이현민 치고 들어갑니다. 직접 자신이 쏩니다. 이현민의 3점포. 아, 중요할 때 3점을 넣어주네요. 점수는 이제 2점 차. 60대 58 2점 차. 반칙 선언됐습니다.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의 반칙. 김강선의 파울. 네, 김강선 선수 파울하고 손도 들고 그 일으켜주는 모습이 예. 상당히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4쿼터 들어서 김강선 선수가 조성민 선수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전창진 감독이 네. 바로 저 지금 이현민 선수의 이 3점. 아. 네, 이재도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안 했다. 이런 예. 그 지시를 하네요. 그렇군요. 이현민 선수가 3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떨어져서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현민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 한우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현민 선수의 석점 성공률도 지금 39% 정도가 됩니다. 레디오 코사. 오늘은 로드보다 많은 시간 뛰고 있습니다. 이광재. 아, 지금 수비가 네, 다리를 끌었네요. 네, 지금 오리온스의 스위치 디펜스랑 로테이션이 예. 굉장히 좋거든요. 4쿼터 들어서 지금 KT에서는 그 스위치 디펜스를 제대로 깨질 못하고 있어요. 예. 한때 13점까지 앞서 있었던 부산 KT. 이제는 동점을 내줄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호빈에게 다운 패스 연결 킬러너터. 네, 움직여야죠. 이쪽 이승현 던집니다. 3점 꽂힙니다. 0점 포인트. 네, 이승현 선수도 상당히 잘해줬지만 이승현 선수한테 지금 킬러너터 선수가 욕심을 안 부리고 정확히 내줬거든요. 예. 네, 아주 패스를 정확히 잘해줬습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이제는 앞서갑니다. 네, 파울이에요. 김강선 반칙 선언됩니다. 김강선의 반칙. 네, 지금 동료들이 도움 수비를 잘해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리해서 파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잘 빼줬죠. 역전 3점입니다. 게임 반칙 4개가 된 김강선을 전정규가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승현의 3점 오늘 경기를 뒤집습니다. 오늘 경기 1쿼터 이후에 처음으로 앞서나가는 오리온스. 아, 걸렸어요. 이현민이 가볍게 돌려줍니다. 아, 좋네요. 아, 4쿼터 들어서 이현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63-60 오리온스가 역전 이후에 점수차까지 벌리는 소중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페이스 입장에서는 턴오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네요. 예. 부산 KT 전창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아, 지금 타이밍 맞춰서 정확히 패스기를 잘 읽었습니다. 예. 이현민의 득점 63대 6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5분 36초입니다. 오늘 경기 게임 트랙 함께 하시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1승이 소중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오늘 경기 조성민 선수가 경기 초반에 많이 뛰지 않을 것이라는 전창진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 오리온스의 초반 공격 이승현 선수가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KT에서는 김현민 선수가 전반 가장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김현민 선수가 전반에만 10득점을 올리면서 KT의 공격을 이끌었고 이승현 선수가 외곽에서도 불을 뿜으면서 오늘 경기 13득점 국내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오리온스의 타노보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아쉬운 플레이 한때는 KT에게 13점까지 뒤졌습니다. 이광재 선수의 석점포가 들어가면서 KT가 리드폭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리온스는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KT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온스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오리온스의 기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성민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비 때마다 석점을 꽂아주면서 오늘 경기 KT가 계속해서 리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2장면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 테크니컬 파울을 얻었었던 길러너터 반면 허일영 선수의 이 석점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했고 라이온스가 이제 오리온스의 추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 3쿼터에만 13득점을 올리는 라이온스의 활약으로 오늘 오리온스가 현재는 역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광재 석점 그러나 그보다 저만 거리에서 라이온스의 석점 그리고 이 블락샷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만드는 이현민의 석점포 그리고 이어서 이승현의 석점까지 오늘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게 된 오리온스였습니다. 63대 60의 스코어 현재는 오리온스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코사 반대쪽 벌려집니다. 이광재가 두 점차를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광재 쏘지 않습니다. 아 KT가 아쉽네요. 이광재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오코차. 네 움직여야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봐야 돼요. 아 넘어지는데요. 차클 바이올레이션 선언합니다. 공격권은 오리온스 쪽입니다. 네 조성민 선수가 파울을 유도해봤는데 네 파울이 불리지 않았네요. 여기서인데요. 아, 결국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오영준을 투입하고 이광재를 빼줍니다. 네, 지금 KT에서는 파울 없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4분 4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정규 선수가 나왔네요. 네, 차시죠. 이현민의 석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격자 반칙. 네, 지금은 길레너터 선수가 발을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한 것 같아요. 예. 결국 공격권 KT로 넘어갑니다. 아, 지금 밀었네요. 예. 네, 심판이 정확히 잘 봐줬네요. 지금은 길레너터의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이현민 선수한테 찬스가 났을 텐데. 네. 아, 조금 무리해서 스크린을 한 게 파울이 불려졌네요. 예. 역전 허용한 부산 KT입니다. 반칙 김강선의 파울, 5반칙 김강선 퇴장입니다. 아 지금은 조성민 선수가 영리하게 파울을 유도했죠. 예. 김강선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어요. 움직이는 걸 봐주라 그래. 김강선의 반칙으로 5반칙 김강선의 파울입니다. 전면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반칙이 선언됐고요. 결국 허일영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정규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셀트리그 조성민 성공입니다. 네, 슈터들이 되게 이 스크린을 받고 나가면서 수비수한테 파울을 굉장히 잘 유도를 하죠. 네. 네, 그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해야 될 겁니다. 63대 61. 두 번째 자유투 조성민 성공입니다. 이제는 한 점차 승부입니다. 4분 20초 남았습니다. 길러너터 이현민. 네, 움직여줘야죠. 네, 찬스예요. 길러너터 골 및 초긴 동작. 아웃오브 바운스.
공격권은 계속 오리온스입니다. 딜레노트 선수는 오늘 뭔가 계속 안 풀린다. 예. 그런 표정이네요. 네, 또 움직여줘야죠. 딜레노트 밀고 들어갑니다. 딜레노트 외곽으로 이현민 스크린 이용합니다. 아, 딜레노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조성민 외곽 우영준에게 찬스죠. 완전히 열립니다. 김현수 네, 찬스. 아, 또 안 들어가네요. 이만기가 품 이현민이 따냅니다. 네, 손목 나가야죠. 앞쪽으로 비었습니다. 도영 우리온. 아, 이현민 선수가 연속해서 좋은 패스를 두 개나 하네요. 예. 이현민 아이 패스로 고영원원스가 점수를 다시 석점차로 만듭니다. 아, KT에서는 완벽한 찬스를 잡았는데 예. 골과 골로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외곽 김현민. 김현민도 개인 반칙. 현재 4개인 상황이고요. 조성민 두 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공을 놓칩니다. 이현민이 따라와서 잡아냅니다. 치고 나가는 이현민. 딜레노터가 다가와줍니다. 허일영 완전히 열립니다. 석점! 아, 좋습니다. 지금 아, 이현민 선수가 재치 있게 뒤에 따라오는 허일영 선수를 잘 봐줬네요. 이제는 68대 62, 6점의 리드 고양 오리온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리온스가 지금 4쿼터 들어와서 달라진 게 수비가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조성민 석점 들어나왔습니다. 천행공을 다시 이현민 살려냅니다. 이제는 템포를 조절하는 이현민입니다. 아, KT에서는 지금 좋은 찬스를 계속 잡고 있는데 골로 연결을 못 시키네요. 네. 네,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딜레노터. 네, 움직여야죠. 샤클락 6초, 5초, 4초, 딜레노터. 공이 외곽으로 갑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던집니다. 이현민. 리메 닿지 않습니다. KT의 공격 기회입니다. 네, KT에서는 좀 공격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요. 뒤쪽 오영준에게. 김현민에게 투입합니다. 오영준. 네, 지금 스위치 디펜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라디오 코사 가르쳐기 시도. 다음 패스 연결 그러나 흘러나갔습니다. 공격권 다시 KT 그러나 샤클락 7초. 네, 오리온스의 그 스위치 디펜스를 KT에서는 좀 염두에 두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스위치 디펜스를 하게 되면 미스매치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그 약점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아, 지금 이현민 선수가 손봉을 굉장히 잘 밀어줬고 허일영 선수도 잘 달려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턴오버도 굉장히 잘 연결했고 뒤에서 쫓아오는 허일영 선수를 잘 봐줬죠, 지금. 오영준. 네, 지금도 스위치인데 골밑을 좀 봐줘야 될 텐데요. 3초 던집니다. 돌아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현민 반칙 선언됩니다. 허일영의 파울입니다. 네, 허일영 선수가 박스하는 과정에서 잡았나 보네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허일영 선수도 지금 5반칙일 텐데요. 그렇죠. 허일영 선수까지도 파울아웃 됩니다. 아, 허일영 선수가 오늘 3점 슛을 굉장히 잘 넣어줬는데 아쉽네요. 예. 여기서 허일영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허일영도 5반칙, 김강성과 허일영, 오리온스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장재석을 투입합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오늘 그 몸을 사리지 않고 리바운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네요. 네. 자유투를 얻어낸 김현민입니다. 김현민 선수가 상무에서 복귀 이후에 세 경기에서 자유투가 딱 절반이었는데 자유투 1구 안 들어갔습니다. 김현민의 자유투 실패. 아,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좀 더 집중해서 슛을 쏴줘야 됩니다. 예. 68대 62, 6점의 점차 뒤지고 있는 KT. 김현민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입니다. 5점 차. 오리온스에서 2분을 남겨놓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리온스는 4쿼터 들어서 이현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네.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루즈볼을 잡아서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네. 더군다나 이 패스가 허일영 선수가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정확히 들어갔어요. 네, 지금 그 손질을 안 하고 파울이 네. 안 나오게끔 오리온스에서는 굉장히 수비를 잘 해줬고 예. 또 허일영 선수도 찬스를 잘 만들었죠. 라이언스 선수가 주문을 외웁니다.
뭐 슈터가 항상 넣는 것보다 중요할 때 한두 방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오늘 허일영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그러면서 68대 63 오리온스가 점수를 5점을 앞서나가고 있고요. 2분 남은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출신 감독입니다. 이제 고향 입장에서는 2분이라는 시간 수비를 가장 신경 써야겠어요. 그렇죠. 수비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공격을 성공한다면 상당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슬립에 드리블 치면은 이거 보고 한민이가 정규가 얘 걸고 키가 스크린 이거 보던지 이거 스틸 이거 잘하잖아 이거 보고 이거 안 되면은 여기 이 패스가 안 되면은 네가 다시 탑으로 빨리 와가지고 둘이 하이픽 이렇게 야 출승 감독의 작전 지시였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장재석 선수나 전정규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보다는 뭐 이승현 선수나 그 빌렌 어터 선수가 마무리를 네. 하는 게 좋겠죠. 오늘 경기 라이언스 선수가 24득점 굉장한 활약 특히나 이 후반전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예. 3쿼터에 그 쫓아갈 수 있게끔 라이온스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줬었죠. 3쿼터 10분 동안 13득점을 해줬었던 라이온스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4점.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지금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현민 탑에서 이승현 샤클락 6초입니다. 이현민, 이승현, 던집니다. 아, 중요할 때 던져요, 이승현 선수. 경기의 승부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석점포였습니다. 이광재. 김현민의 점프슛, 뱅크샷 빨려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KT에서는 좀 빠른 공격으로 외곽포를 이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KT에서는 빠른 공격을 해야지만 지금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요. 내줘야죠. 베이스라인 쪽에서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아 지금은 늘거 못 넣고 지금 턴오버하네요. 반대쪽 김현민 다시 한번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입니다. 아, 이 슛이 들어갔어야 지금 예. 그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6점의 점수차입니다. 이현민 가로채기 시도 두 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반패스 살려냅니다. 이승현 시간 보냅니다. 아, 패스. 장재석 가볍게 들죠. 아, 지금 이승현 선수가 재치 있게 패스를 잘해줬습니다. 예. 73대 65가 됐습니다. 찰스 로드. 조성근에게 스크린 받아서 던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아, 파울이에요. 반칙 선언됩니다. 푸싱 파울 선언됐습니다. 찰스 로드의 반칙. 오리온스의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게 지금 4쿼터 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3점 집도를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예.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오리온스 선수들 연승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창진 감독. 아, 지난 경기 이후에 오늘 경기까지 좀 아쉽게 이렇게 되면 내주게 되겠는데요. 네, 오늘 오리온스에서는 이승현 선수가 3쿼터에 좀 쉬더니 득점을 예. 안 하고 4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1점 성공하는 선정기입니다. 65대 74. 두 번째 네이트슛에 그러나 오히려 더 나은 결과입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이현민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게 이승현에게 미스매치 상황에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현민 선수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5초입니다. 9점의 점수차 승부는 거의 결정난 상황 반칙입니다. 젤런 오터의 파울. 자이트 두 개를 넘는 김현민. 아, 오늘 라이온스 선수가 정말 4쿼터에도 7득점 올려줬고요.
후반에만 지금 무려 20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24득점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예. 두 번째 김현면의 자유투 7점의 점수와 10점 3점. 오늘 경기는 그 오리온스의 그 스위치 디펜스 아주 네. 디펜스가 잘 되고 로테이션도 잘 되면서 KT에서 어려운 공격을 했던 게 아마 그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4-67 대한 오리온스가 7점 차에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아, 오늘 라이온스 선수가 해결사 라이온스 선수 왜 원했는지를 보여준 경기를 펼쳐줬네요. 그렇죠. 오늘 라이온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또 국내 선수는 이승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처럼 디펜스를 한다 그러면 예.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